이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주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나온 문맥적으로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짧게라도 복기를 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생애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는 단순한 스토리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19장 8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느냐에 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것이 우리말 번역에도 또는 영어 번역에도 미래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심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담아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원문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 알았을 텐데도 왜 미래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을까? 여기에는 일단 문맥적 고려가 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었던 겁니다. 문맥이 그래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학자든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습관적 현재로 번역을 했을 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습관적 현재로 번역을 하면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아왔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간증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의 번역을 택해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들추어지는 걸까 했을 때 제가 이제 몇몇 신학자들의 글이나 또는 직접 통화를 해서 또 메일을 통해서 받아본 결론은 문맥적 고려보다는 우선적 해석의 기초가 문법적 고려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을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난 시간들의 살아왔던 삶의 결과를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토록 열망한 만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두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인가 해서 힌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들었죠. 첫째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데 제일 많은 그룹이 나왔어요. 그 그룹의 직업의 종류가 누구였습니까?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제일 많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3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또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들의 간접적인 복음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했었을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길거리에 선 사람들과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선의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뭘로 이해했죠? 정치적 메시아의 입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가장 그
행차를 경계하고 꺼려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정부의 빌부터 평생을 노고 먹고 살던 세리나 또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로마에 반하는 새로운 유다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제일 먼저 손볼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정부에 부역하던 이런 세리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난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누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미 어디선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쭉 살아오다가 오늘 19장에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배를 갖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물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을 가장 강렬하게 강조했고 원칙을 가지고 가르쳤던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경건한 에스네파들이죠.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삶을 이렇게 고치고 살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고 원문의 충실한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복음을 듣고 그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서는 소식을 듣고 열렬히 쫓아나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바로 오늘 그 유명한 간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주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주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10절을 잘 보세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죄인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규정은 예수님이 하셨나요? 당시 사회가 했나요? 당시 사회적 시선이 죄인이라는 구분을 지어서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어떤 문제나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단순한 기독교적인 논리와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죄인들 이렇게 스스로 개토화시키고 하나의 자기 도구마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으로 규정한 데가 없어요. 이 삭개오에 대한 죄인의 규정은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편견이었고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복음을 들은 이후에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이후에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제 퀴리오스 주가 물질이었고 로마의 인사권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인데 11절을 잘 보세요.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얘기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뭔가 이들에게 더 보충해야 될 설명의 필요성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문화의 비유는 적어도 앞에 맹인의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절박한 절규나 또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나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이해를 하지 못했죠? 아니, 저분이 돌았나?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한대?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었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의 시각과 인식과 시선에서는 삭개오와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기초에서의 사회적 통념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마녀사냥이라든지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전부 그런 편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사리빨처럼 무서운 인물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입니다. 이 교회에 큰아들이 많아요. 예? 차라리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십시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연수, 어줍지 않게 얹어진 직위 등을 통해서 큰아들 노릇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이 따로 있어. 들어보면 황당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사진 하나. 저 병이 무슨 병 같습니까? 이제 하이네켄. 어느 나라 맥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씨앗이가 잘 된 맥주인데 그 옆에 참외 두 알이 있어요. 며칠 전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어느 성도로부터. 근데 선물하신 사연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에게 등록을 하신 분인데 너무 새가족 교육을 잘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근태 목사님에게 드린 선물이에요. 이 새가족분 문제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새벽 예배 마치고 맥주를 선물했는지. 이 사진을 한 목사님이 제게 보내셨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인간적이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럼 먹지도 않고. 근데 참 좋잖아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이제 내일 새벽부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자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거의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그림을 받으면서 조금 더 교회가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예. 오히려 더 공고히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독교의 문화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 아주 문턱을 없애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나 문화와 언어 자체가 거의 외국 생활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자기네들끼리는 잘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 단어 하나 자체가 생경스럽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규명하거나 규정한 적이 19장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이 길은 제자들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외로이 고독히 죽으러 들어가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줄로 알았죠? 당장. 그래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로마와 대항하여 우리의 허기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이 얽힌, 오해가 얽힌 그 시대 사람들의 이해에다가 조금 더 무언가 삭개오의 이야기에 덧붙일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문화 비유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 시각에서 맥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12절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앞을 보실까요? 우리는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 입에서 듣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비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퍼뜩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회적 통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당연히 기억나는 이야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났다. 그러면 누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피차 물을 필요도 이유도 없이 누구나 청중들은 금방 이해하는 그런 암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켈라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죽었죠.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해요. 내 뒤를 아켈라오에게 지위를 물려주고 싶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뿐만 아니라 아켈라오를 너무 싫어하는 유대 종교인들이 로마에 뒤이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50명 단위로 꾸려서. 이들은 왜 로마로 가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식민지 백성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고소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로마 정권에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항소를 하고 고소를 하면 로마 황제도 함부로 임명을 못 합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래서 로마 정부는 분봉왕 지위를 주어서 돌려보내요. 아켈라오에게. 그러니까 열받은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죠. 그 이런 일들은 분봉왕이 임명되거나 또는 왕이 임명될 때 늘 유대 사회에서는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꺼내면 아, 이거 뭔 얘긴지를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종을 몇 명 불렀어요? 열 명 불렀어요. 그리고 각각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예, 한 문화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그 로마 제국 하에 또는 유대 사회의 그 통상 화폐를 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저도 이 워낙 많은 단위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그 뒤져봤더니 우선 임금 형식으로 주는 걸 페쿨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가장 액수가 큰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요즘 어느 정도 액수인가 하면 1달란트가 10억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10억.
그리고 이 1달란트의 1문화는 1문화는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아래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봉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1년 연봉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25 데나리온. 225 데나리온이면 이것은 문화하고 단위가 같습니다. 1대1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액수죠. 그러니까 1 문화씩 줬다는 것은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긴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뜻입니다. 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죠. 근데 물론 그 비유 자체가 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예요. 몇 군데 다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맹인과 삭개오 사건 이후의 비유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1달란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 액수가 돼요. 그런데 1문화는 한 1,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액수가 크질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거를 차등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 액수가 틀려요.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에게 똑같이 1문화씩을 줍니다. 보잘것없는 액수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유사한 형태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냥 맡기고 떠났지 특별한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를 맡기고 간 귀인은 뭘 하라고 돼 있죠? 장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사를 하라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상한 말이 될까요? 한 문화를 맡겼으면 그 액수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액수가 안 됩니다. 첫째.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부탁이에요. 금액 자체가 무모해요. 뭐 하기에는? 장사를 하기에는. 달란트라는 액수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액수예요. 두 번째는 불확실해요. 왜 불확실할까요? 그 당시 왕위를 받으러 로마 황제에게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의 고소와 뒷목 잡기에 의해서 왕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문화를 맡아서 장사하라고 부탁받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가 불확실하냐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게 불확실해요. 또 돌아온다 한들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지도 몰라요. 안 올지도 몰라요. 이것도 보장된 귀환이 아닙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인은 길을 떠나면서 턱도 안 되는 액수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명확하게 장사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번역상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헬라 말에 보니까 티스 또는 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엇을 장사했냐지 어떻게 장사했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질문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와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같아요.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T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어떻게 장사를 했냐는 말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무엇을 장사했느냐는 방향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장사했느냐? 이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떠볼까요?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안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다가 묻는 겁니다. 과거 그 우리 전쟁 났을 때 북에 잘 살던 분들이 많은 금속과 보화를 실질적으로 땅에다가 많이 묻고들 왔다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묻고 왔대요. 할머니가 묻는 걸 봤대요. 세월이 하수상할 때. 이게 아마 통일되면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성경에는 땅의 보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 일들 때문입니다. 전쟁이 늘 있었고 또 도망을 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안전한 보관 방식은 땅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에다도 감추질 않고 어디에다 감췄어요? 수건에다가. 수건에다가 감춘다는 것은 사람 눈에 띄기가 굉장히 수월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 장사하라고 맡긴 돈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소홀히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을 좀 마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1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일단 주인에 대한 인식의 오해가 있었고 잘못된 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어디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당시에 은행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 요즘 뭐, 신한은행처럼, 제1은행처럼 그런 은행이 가능했을까요? 영어 성경만 봐도 은행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은행을 뱅크라 그러죠.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은행이라는 말은 그냥 이 좌판대 같은 데에 환전상들에게 그냥 돈주머니를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환전상들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put on deposit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식 개념의 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15분 안에 마칠 겁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의 처벌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가 언급이 없어요. 어디에도. 이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누가 처벌을 받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게 아니고 누가 처벌받는가를 잘 보세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처벌을 누가 받습니까? 그대로 보관한 사람이나 또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그 왕권 받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싸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과연 여기 귀인은 누구며 이 문화를 맡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문화를 맡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위험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불확실해요. 두 번째는 이 돈으로는 장사하기에 택도 안 되는 액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지도 불확실해요. 세 가지 요소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안고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삭개오, 가난한 자, 죄인들로 사회적으로 취급받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여기 녹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기다리면서 살아내는 삶의 내용과 형태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생의 과제들은 전부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인이 봤던 것은 뭘까요? 남긴,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그 종에 남긴 어떤 이익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가지고 자기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진짜 초점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얼마를 남겼냐가 주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 터무니없는 맡겨진,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다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에서입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미말에 던진 존재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 당시 서열과 사회적인 레벨과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죄인, 귀족 구분하는 시대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어요. 불확실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터무니없는 문화와 같은 액수를 들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삼일교회 청년들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 빼내가지고 자비 들여서 선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일 이해를 못해요. 이게 가능해? 여긴 일상인데? 그렇게 물어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전부 뭐죠? 한 문화를 맡은 종들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서 보았던 것은 어떤 효용성, 얼마를 남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과 터무니없는 기다림 장사 속에서도 내 말을 순종했는가. 그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초대 앞에 수많은 세상의 편견에 치고 치받친 자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맹인이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충 설명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꺼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때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 저 바쁜 변호사님이 왜 그러고 다닌지 모르겠어요. 응? 보면 그 투자하는 시간에 사건 수임 하나라도 더 받으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좋으실 텐데, 저분 하여간 험한 그 사회적 약자들 또는 사회가 냉대하는 현장에 항상 박 변호사님이 계세요. 가정도 있으신 분인데. 그게 터무니없는 짓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맹인의 삶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참 고독하고 외롭고 알아주지 않고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만나면 힘이 나요. 터무니없는 사람들 만나면 숙연해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이 생기고 은혜가 들어와요. 저는 더 많은 터무니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꿈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 속에 던져진 깊은 시대적 암시입니다. 다 일어나십시다.